지난 영상에서 몇 번에 걸쳐 핫 샌드위치기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식빵 테두리가 많이 남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빵 테두리를 활용한 멋진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유 90ml에 계란 하나, 설탕 1큰술 잘 저어서 준비해주세요. 계란말이용 후라이팬을 준비하고 골고루 버터를 발라주세요. 거기에 식빵 테두리를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빈틈없이 쌓았다면 준비해둔 프렌치 토스트용 계란액도 두루두루 골고루 부어 10분에서 15분간 두면 계란액이 완전히 스며들었네요. 이제 후라이팬 뚜껑 또는 없으면 알루미늄 홀로 덮어주세요. 약불에 6분간 가열. 뒤집기에 자신 없으면 접시에 한번 뒤집어서 다시 후라이팬에 돌려놓으면 된답니다. 남은 잔열로 익혀줘도 되고요. 바삭하게 하려면 태우지 않게 조심해가며 아주 약한 약불에 3분간 익혀주셔도 된답니다. 가루, 설탕과 메이플 시럽 듬뿍 뿌려 생크림과 과일로 데코해주니 식빵 테두리가 완전 감쪽같이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자른 단면이 마치 밤쿠엔 같은 쫄깃한 식감의 프렌치 토스트 식빵 테두리로 만들어 정답이었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